한 명이 화장실을 가고 한 명은 줄을 섭니다. 한 명이 화장실에서 나와도 한 명은 계속 줄을 섭니다. 수많은 장소에서 누군가는 줄을 서고 누군가는 기다려야 하는 현실. 화장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변기에 우리가 놓친 디테일이 있습니다. 여자는 화장실 사용 시간이 남자보다 깁니다. 남자가 소변기에 가서 이를 보고 나간다면 여자는 문을 열고 닫고 커버를 열고 이를 보고 닫고 나갑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여성의 화장실 사용 시간은 남성보다 1.5배에서 3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자들이 줄을 서야만 하는 이유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바로 대변기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공중화장실법에 따르면 여성 대변기 수는 남성 대소변기 수보다 같거나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전국 공중화장실의 남성 대소변기는 36만 개인데 여성 대변기는 22만 개에 불과합니다. 지자체별로 화장실 내 여성 대변기 비율은 세종이 84%로 가장 높았고 대구는 57.3%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래서 변기가 부족해 슬픈 우리는 줄을 서고 또 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화장실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변기수를 늘리는 공사를 하는 것보다 과태료를 무는 게 저렴합니다. 화장실마다 변기수를 확인하는 작업도 부담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화장실 최소 면적과 대소변기 최소 구비 수량을 법으로 정해 놓았는데 이 법은 지자체 자율성 확대를 위해 올해 9월 삭제된다고 합니다. 남성 대소변기 수를 기준으로 여성 대변기 수가 정해지는 상황에서 남성 대소변기 최소 구비 기준이 없어지면 여성 대변기 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도 부족한데 더 늘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성 대변기 설치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성 대변기가 남성 대소변기 수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시설의 종류나 이용자 수를 고려해 남성과 여성 각각의 기준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건축물 용도를 극장, 공연장, 레스토랑, 게임장 등 11종류로 분류해 남성용 변기수와 여성용 변기수를 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명은 화장실을 가고 한 명은 줄을 섭니다. 줄을 서지 않고 기다리지 않으려면 관심이 필요합니다. 남성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의 남성 대소변기를 여성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의 여성 대변기를 늘리면 줄을 서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화장실이 우리 곁에 나타날 수 있겠죠?